인공지능이 공장을 관리하고 운전자 없는 자동차가 도로를 달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우리에게 빠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기존의 지식과 경험만으로는 버티기 힘든 산업 전환기에 새로운 고용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근로자를 재교육시키는 기관이 울산에 처음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김진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계적 화두인 친환경 경영에 발맞춰 새로운 기회와 시장이 열리고 있는 탄소 중립. 대표적인 온실가스인 탄소를 포집하고 재활용하는 전문 교육에 수강생들의 표정이 사뭇 진지합니다. 정부가 계획한 전국 15곳 가운데 울산에서는 SK에너지 안에 처음으로 훈련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이곳에선 올 한 해 300여 명의 동종 또는 협력업체 직원들이 주로 저탄소 플랜트 기술을 집중 전수받을 예정입니다. 산업 전환기를 맞아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져 나오는 새로운 기술과 장비에 애를 먹던 근로자들도 모처럼 주어진 재교육 기회에 기대가 큽니다. 이제 강의를 실무진의 입장에서 해주시다 보니까 현직자로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겠다라는 효과를 본것 같습니다. 올해 탄소 중립 공정과 지능형 로봇 등 10개로 시작한 교육 과정은 내년에 2배로 확대됩니다. 이러한 추세에 쫓아가지 못하면 많은 근로자가 실직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전에 직무 교육을 시켜서 미래에 대비하기 위한 공동훈련센터입니다. 다음 달엔 현대차 울산 공장이 협력사를 대상으로 미래차 기술 훈련을 제공하는 울산 두 번째 센터를 엽니다. 빠른 속도로 바뀌고 있는 산업 구조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근로자 재교육은 선택이 아닌 필수 교육 과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UBC 뉴스 김진구입니다.